예,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268페이지입니다. 21번 근저당부터예요.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을 특수저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저당권하고 한번 잠깐 비교해 보시면요. 저당권은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2억 원이라고 하는 채권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서 부동산 등에다가 담보를 설정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채권이 발생을 했고 발생한 원본 채권을 이행기에 원활하게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근저당은 뭐냐?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할 겁니다. 오늘 거래를 시작해서 이날까지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둘 사이의 거래에 채권이 계속해서 증감 변동하는 겁니다. 소멸했다가 또 발생했다가 또 소멸했다가 또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거래가 끝나게 되면 끝나는 이 순간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을이 갑에게 받을 채권이 2억이다 라고 하면 그 2억 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미리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미리 담보를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담보물권의 부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날은요. 다만 둘 사이에 이걸 담보로 해서 얼마까지 거래하자, 뭐 3억까지 거래하자 라고 해서 거래 한도액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는 것이지 실제 발생한 채권은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이다. 이때 이 근저당권에 근은 이 뿌리근자 이걸 쓰는 거죠. 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근저당권의 근자는 빠지고 이제 실제로는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효력은 근자가 빠져서 여기 있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근저당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가 끝나게 되면 근저당권은 저당권으로서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끝나는 때가 거래 끝이 언제냐라고 하는 게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최근에는 전부 설정을 하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 근저당권이 채권자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당권보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저당권자보다 나중에 받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많을 수도 있고, 또 뭐 예, 나름대로 근저당권을 잡을 때는 1순위 근저당권으로 꼭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의 내용이니까 그거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21번에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 후 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기에 이르러서 피담보 채권 2억 원을 변제했습니다. 근데 병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근저당권 등기는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문제 타이틀은 근저당이었지만 사실은 등기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또 별도로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관계없어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데요.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여기다가 담보를 하나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 5억짜리 물건에다가 담보를 잡았는데,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뭐 근저당권 설정했다 관계없습니다. 근저당권이든 저당권이든 설정하고 이 목적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병이 여기다가는 3억 원만 주고 대신 이거를 인수해서 변제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잠깐 풀었던 내용이죠. 변제하고 났더니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근저당권 소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소멸해야 되죠. 그래서 병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 이거는 말소등기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소유자인 갑도 이 등기에 무효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 이거는 소유자가 아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건데. 자, 담보물권의 부정성으로 인해서 1번 지문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 등기 여하와 관계없이 을의 근저당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의 원칙상 담보물권은 말소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 근저당권 소멸한 것이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을의 근저당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무효다. 또 근저당 등기 말소 청구는 현재 소유자인 병만 할 수 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글쎄요, 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답이 이거 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병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갑의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게 거의 답으로 90% 이상 나오는 겁니다. 4번에 병은 자신의 소유권에 의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렇죠.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병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그 스스로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자, 21번은 등기에 관한 문제였네요. 지난 시간에 저당권에 붙여서 풀었어야 되는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22번은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내용이네요. 이제 근저당이 저당권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공동저당은 또 뭐냐라고 하는 거죠. 공동저당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조그만한 금액으로 하시죠. 예, 빌려준 돈이 3천이었다. 3천만 원이었다. 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갑이 제공한 이런 담보가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담보가 하나 있는데, 이 담보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담보 하나를 더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담보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때 담보물이 두 개면 저당권이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각각 하나씩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조금 더 분석하면, 등기부상의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갑이 담보를 제공했으면 갑이 현재 소유자인 것이고 을이 저당권자잖아요.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인데 이때 피담보 채권은 3천이 되는 거예요. 이 등기부도 보면요, 똑같습니다. 내용은요, 1. 갑이 소유자죠. 2. 을이 저당권자예요. 이때 피담보 채권은 3천이 되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 여기에도 저당권이, 여기에도 저당권이 각각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 뭐 후순위의 저당권은 3, 그래서 A라고 할까요?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저당권의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뭐 여기도 한 3천 했다. 뭐 관계없습니다. 여기도 세 번째, B가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뭐 2천에 후순위 저당권 가지고 있다. 뭐 얼마가 됐든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1순위자인 을이 경매를 실행해서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각 담보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해서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담보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3천하고 2천을 합치면 5천의 매각대금에서 이 물건의 매각대금은 5분의 3이 될 테고, 이 물건의 매각대금은 5분의 2가 되니까 각각 3천만 원에 5분의 3을 여기에서 담보하는 것이고 5분의 2는 여기에서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요 부동산 매각대금을 요거하고 같이 동시에 배당할 때요, 경매는 각각 실행을 해도 돈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배당하면 그걸 동시 배당이라고 하고, 하나씩 하나씩 경매하면서 매각대금 그때그때 배당하면 그걸 순차 배당 또는 이시 배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동시에 배당할 때는
5분의 3은 여기 매각대금에서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의 5분의 3은 여기서 1,800만 원은 여기서 받아가는 거고 또 여기 2천만 원 매각대금 중에서 5분의 2, 3천만 원의 5분의 1을 여기서 빼가는 거니까 1,200만 원은 여기서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래 3천에서 1,800을 빼면 1,200은 후순위자가 받아가는 거야. 후순위자의 피담보 채권이 얼마가 됐든 관계없이 동시에 배당하면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이고 여기는 후순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밖에 안 되죠. 자,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시 배당의 경우고 순차 배당의 경우에는 하나 배당할 때마다 그냥 돈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의 시험은 동시 배당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2번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인데요. 공동저당에 있어서 저당권의 수와 목적물의 수는 같습니다.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피담보 채권이 3천이다. 그럼 여기도 3천, 여기도 3천짜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피담보 채권의 합계액이 얼마냐? 3천이죠. 각각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저당권이 성립했으니까 받을 돈은 변화가 없어요. 3천입니다. 갑자기 6천이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공동저당은 각 저당권이 목적물 위에 반드시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 동시에 성립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 담보 제공했다, 또다시 하나 담보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저당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 소유여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고 또 하나는 물상보증인이 담보 제공해도 관계없습니다. 또 공동저당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언제나 동시에 경매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경매할 건지 하나씩 경매할 건지는 채권자가 결정할 일이에요. 동시에 경매해서 이 채권을 동시에 배당하든 하나씩 하나씩 경매해서 모아놨다가 동시에 배당하면 그건 동시 배당이에요. 근데 하나하나씩 경매할 때 경매할 때마다 배당을 하게 되면 그건 순차 배당 내지는 이시 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5번에 공동저당의 경우에 불가분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불가분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죠.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가분성의 원칙상 여기 매각대금에서 3천 다 받아가고 여기 매각대금에서 3천 부족하면 2천 받아가고 나머지 여기서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동시에 배당할 때는 3천만 원이 나왔어도 여기는 얼마만 받아라고요? 1,800 여기는 1,200만 받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원래 이거 매각대금 전체에서 3천만 원을 다 배당받을 수 있는데 동시배당에만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문제는 22번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25번 문제도 저당권은 각각 다른 시기에 설정되어도 좋고 수개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좋고 수개 저당권의 순위가 달라도 무방하고 또 2번에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 목적물 전부를 동시에 경매할 수도 있고 임의로 어떤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여 피담보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불가분성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저당권자가 목적물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렇게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하는 이런 거는 동시에 배당할 때만 그래요. 순차 배당할 때는 3천만 원, 매각대금 3천만 원, 하나의 매각대금에서 다 받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차순위자는 동시에 배당했으면 1,800, 1,200, 그래서 여기 매각대금에서 1,200을 지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당권자가 3천만 원 다 받아갔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여기서 받을 돈은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 3천만 원 이미 다 받아갔으니까. 그때는 요 자리에 와서 우리 1순위 저당권자의 지위를 대위합니다. 이걸 차순위자 대위, 여기에 대신 와서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또 5번에 공동저당 일부 부동산만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 부동산을 동시에 배당하였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부동산이 물상보증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대위가 없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이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다 라고 할 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부족분만 여기서 변제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순위자는 처음부터 이게 혹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이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었다 라고 한다면 채권자는 여기서 모두 변제 충당하고 다 충당하고 남는 게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와서 경매 실행할 것도 없어요. 이때 차순위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여기서 다 받아가고 남는 게 있을 때만 차순위자가 받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일 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면 처음부터 여기는 받아갈 게 없었던 것이다. 차순위자가. 자, 그래서 25번 문제가 그런 내용이고요. 26번 내용 똑같은 내용이니까 또 풀 필요 없습니다.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 자, 갑은 채권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X, Y 두 부동산 위에 각각 1순위 공동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X 부동산에는 을이, Y 부동산에는 병이 각각 후순위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둘 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랍니다. 그래서 XY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거고요. 후순위자 갑, 을이라고 하는 자가, 후순위자가 을과 병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틀린 걸 찾아라 그러는데요. 자, 갑은 XY 두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해서 부동산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동시에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X 부동산의 환가 대금으로도 갑과 을의 피담보 채권 변제에 충분한 경우엔 일괄 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목적물의 가치가 한 8천 나온대요. 그래서 을이 3천만 원 다 배당을 받고도 후순위자 충분히 다 변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매각을 통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경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또 동시에 경매하는 경우에 을과 병, 을 병과 같은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갑은 언제나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된다. 예, 후순위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동시 배당의 경우에는 예, 비례 분담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또 갑이 X 부동산만을 먼저 경매하는 경우에 그 매각 대금 전액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받을 수 있고 이로써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다시 Y 부동산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위사의 경우에 을은 동시에 배당받았더라면 갑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 내에서 Y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병 다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여기 후순위자는 여기 후순위자보다 먼저 을의 지위를, 여기서는 을의 지위거든요. 여기서 을의 지위를 갖는 거기 때문에 후순위자가 대의할 때는 을의 지위를 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후순위자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는 겁니다. 자, 27번 답이 5번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와버리면, 저 말 문제로 나오면은 좀 어려워요. 이 공동저당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보기만 복잡하지 실제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29번으로 한번 가보면요.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 차용하면서 자기의 ABC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후 을은 갑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부동산을 경매해서 동시에 배당했다. 위 부동산에 대한 각 부동산의 경락 대금이 9천, 6천, 3천이었다면 을이 B 부동산에서 변제받는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갑하고 을이고요. 여기다가 1억 5천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담보를 3개 제공을 했는데 3개의 담보가 하나는 9천짜리고 하나는 6천짜리고 하나는 3천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억 8천이 나오는 거죠. 자, 매각 대금의 합계액은 1억 8천입니다. 1억 8천 중에 9천이 차지하는 비율은 2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6분의 1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동시에 배당하게 되면은 1억 5천에 2분의 1은 여기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7,500을 받아가야 되고요. 여기서는요, 5천을 받아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2,500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요거 차액은 후순위자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차액은 후순위자들이 1,000만 원 받아가겠고 여기는 500만 원 후순위자들이 받아가겠죠. 자, 이렇게 배당이 되는데 이때 을이 비부동산에서 변제받는 금액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비부동산에서 을이 변제받는 금액은 이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용만 좀 복잡해 보이죠.
그 위에 있는 28번도 뭐 내용은 큰 차이 없는데 28번 문제가 29번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자, 어려운데 그 28번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30번 문제예요. 30번에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은 X토지에 2억 4천만 원, 2번 저당권, 정은 Y 건물에 1억 6천만 원, 2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X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돼서 X토지의 경매대가 4억 원과 Y 건물의 경매대가 2억 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에 정이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이게 기출문제죠.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와 Y토지의 각각 공동저당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을하고 갑에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 3억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X라고 하는 물건과 Y라고 하는 물건에 담보가 제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X와 Y의 담보 매각대금은 얼마였냐? 4억 원과 2억 원이었대요. 이거는 4억짜리였고 이거는 2억짜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후순위자인 병과 정이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병의 채권은 얼마냐? 병의 채권은 2억 4천이고요. 정의 채권은 1억 6천이네요. 여기에서 얘가 받을 거는 2억 4천이고 정의 후순위자 여기서 받을 거는 1억 6천이었죠. 1억 6천이었다. 자, 동시에 배당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매각대금의 총액이 얼마냐? 매각대금의 총액이 6억이잖아요. 6억이니까 6억 중에 요게가 얼마예요? 3분의 2,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억 중에 3분의 2는 여기 매각대금에서, 그러니까 2억 원은 여기 매각대금에서 빼는 것이고 여기는 1억 원만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4억 중에서 2억 원은 갑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금액은 2억 원이죠. 그럼 여기는 얘는 받을 돈이 2억 4천이라도 처음부터 2억 원밖에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남은 돈이 1억이죠. 2억에서 1억 빼고 나면은 1억이 남잖아요. 그 1억을 여기다 배당해 줘야 되는데 받을 돈은 1억 6천이지만 실제 얘한테 배당되는 돈은 얼마밖에 안 될까요? 1억밖에 안 되겠죠. 그럼 문제가 뭔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때 정이 Y 건물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얼마냐? 1억 원이죠. 비담보 채권은 1억 6천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배당되는 금액은 1억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31번 문제가 이제 근저당권에 관한 문제인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에 관한 판례인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일로 오는 거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예요? 거래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거래가 끝났다.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거래가 끝나는 거 한번 보시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경매를 스스로 신청할 때는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확정해야 되니까 피담보 채권이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는 거고요. 혹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대요? 그럼 여기 저당권이 을도 있었고 정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이 경매를 신청했대요. 그럼 정은 경매 신청해서 갑하고 거래를 끝내고자 했겠지만 을은요? 이 채권의 담보가치가,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있는 한 계속해서 거래하고 싶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는 사유가 뭐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물건에.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면 이 물건의 소유자는 더 이상 갑의 소유가 아니고 경락인 소유가 되죠. 그럼 더 이상 을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때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이 도래한 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결산기나 존속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해놓고 등기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도래하면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존속기간 결산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번에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저당 설정자는 기간 경과 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에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채권이 소멸하고 더 이상 거래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거래를 원치 않는데 근저당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조금 응용이 되면 존속기간 결산기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채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이 남아있으면 채권 변제해버리면 되잖아요. 채권 변제해버리면 더 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거래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기본계약 해지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또 4번에 결산기 또는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할 수 있다.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다. 거래 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판례는 실행비용은 근저당권의 채권채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요. 예, 공동저당은 지우겠습니다. 이제 근저당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자, 요 2억 원이라고 하는 요 돈이 피담보 채권이에요. 이 매각을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 얘기할 때 원본 채권이 있었죠. 원본,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변제기가 도래하고 나면은 지연이자 있었죠. 지연손해. 지연손해는 저당권에 있어서는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저당권에는 이거 없어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이 최고액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1년분이 아니라 몇 년분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억 범위 내에만 들어가 있으면요. 거기다가 경매 실행비용 있잖아요. 이 실행비용은 국가에다 납부하는 돈이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거든요. 이 채권 최고액이란 거래에서 발생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최고액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2억 원의 범위에는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를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고 이거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매각대금이 4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4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이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고 여기 1억 원, 차액 1억 원 중에서 이걸 제일 먼저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자가 받는 금액이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이 더 많아요. 이만큼 더 많이 받는 거고 지연이자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을 설정할 상황이 아니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을 자꾸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이면 존속기간은 변경할 수 있으나 최고액은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래요.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얘기는 계속적 거래관계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때 뭐든지 다 변경할 수 있어요. 존속기간도 변경할 수 있고요.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거나 증액도 할 수 있어요. 다만 후순위자가 있을 때는 채권 최고액을 증액을 했을 때는 증액된 만큼 후순위자가 덜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액의 경우에는 후순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 내지는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계속적 거래가 있는 과정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또 추가 대출을 통해서 채권 최고액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일부 변제에서 채권 최고액을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2번은 틀렸네요. 결산기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확정된 채권 최고액, 자, 요 금액을 확정해 놓고 나니까 확정된 채권 최고액이 3억 5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3억 5천 나왔다. 이때 3억 5천 다를 우선 변제 받는 것이 아니고 3억까지만 우선 변제 받는 거고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요 남은 금액 중에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받아야 됩니다. 일반 채권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 이게 이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3억 중에서 3억을 우선 변제해주고 나머지 1억 원 남은 것 중에서 5천만 원 또 채권액에 비례해서 변제하지만 혹시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물상보증인이었다는 겁니다.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인데 물상보증인은 처음서부터 어디까지만 담보 책임지겠다고 했던 거예요? 3억 원까지만 책임지겠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보증하는 금액은 얼마였다? 3억까지만 보증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저당 계약의 기초가 되는 증감변동의 채권의 발생은 계속적 법률관계에 있다. 그래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 법률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에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된다. 그래, 근저당권자가 의리하든 정의하든 관계없어요. 의리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정의 경매 신청하면 정의 피담보 채권 경매 신청 시에요. 다만 정의 경매 신청할 때 의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했을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피담보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렇죠. 채권을 확정한다는 얘기는 거래를 끝내고 여태까지 발생한 채권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의한 경매에서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다. 그래, 제3취득자 경락인이 될 수 있죠. 우리 저당권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결산기 전이라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는 아까 제가 여기 지웠는데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변제를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요, 최고액만 변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채무 3억 5천이 확정된 채권이다. 근데 채권 최고액은 3억인다. 근데 매각대금은 4억이 나왔다. 그럼 3억까지는 우선 변제해줘야 되고, 근저당권자에게 나머지 1억 원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가 없다 그러면 5천만 원 여기다 더 주는 거고,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 그러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또 안분해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물상보증인이라든지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제할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증 쓸 때 채권 최고액 3억까지만 책임지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근저당으로 담보한 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일시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저당권은 계약이, 기본 계약이 존속하는 한 순간적으로 채무 변제 등으로 인해서 채권 최고액이 소멸하고, 채권이 소멸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기본 계약상 지위에는 부종할지 모르겠으나 채권, 개별 채권에는 부종하지 않습니다. 개별 채권은 계속해서 증감 변동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소멸했어도 또 거래를 통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채권에는 부종하지 않습니다. 5번에 근저당으로 담보된 일부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담보되는 근저당권도 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아니에요. 일부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한다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기본계약상의 지위에 부종하는 것이지 개별 채권에 부종하지 않는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35번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권까지 마쳤고요. 이제 제3편 계약법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